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이걸 또 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탓했는지, 그리고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자, 배혜림 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로 끝내달라. 이정희 전 대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가 좀더 확대되는 거를 겨냥해서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복의 주체, 그리고 보복이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하나로 끝내달라. 수사를 당원들에게까지 확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그 TV 토론회죠. 대선 때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 장면이 다들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러게요.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그래서 이정희 전 대표죠. 오늘 그렇게 청운동 효자동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정희 대표는 그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 해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패배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감내하겠지만 당원 전체 10만 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확히 예.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께 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될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통진당 해산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 외에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일반 당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이 일어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1,500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고 또 700명 정도가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당 해산 심판에서 나온 이적행위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정희 대표가 지금 나오는 보복행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국가보안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내란 음모가 무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로 가서도 안 되고 검찰에서 통진당 당원 처벌을 놓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원들의 일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 그런 부분은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대북관으로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과연 진보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판결을 통해서 지금 나온 통진당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지금부터 면밀히 따져볼 텐데, 그 위법행위가 나오면 처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처벌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정희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복. 자, 지금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은 아마도 2012년에 자신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전형적으로 그 이른바 약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어떤 탄압당하는 독재 정권에서 탄압당하는 어떤 그 민주인사. 이것이 바로 북한이 가장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대남혁명 전략의 그 전술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은 주장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취재를 한게 있는데 이게 이 통진당 사건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원세훈 원장이 이제 국정원장 할 때인데요. 2011년에 그 왕재산 간첩 사건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 정치권에 국회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 정당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국의 지령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이 주체들이. 바로 그때 포착이 된 것이 지금 이석기 의원의 아로 조직의 그 모태인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예, 예.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바로 주사파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때 그 경기 동부연합의 실체를 확인해 나가면서 바로 원세훈 원장이 수사국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예. 그래서 수원과 인천 지역. 바로 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들. 그다음에 인천 지역은 공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그 주사파 세력들이 예. 결집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요원들을 대거 집중 투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결정적인 법정에서 증거의 핵심이 됐던 그 내부 정보원 또 바로 사실은 그때 확보를 하고 그 요원들을 통해서 각종 회합의 녹취를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그 탄압이니 뭐 박근혜 정부의 수사가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아주 2006년 1심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어져 온 것에 스스로의 모순이 바로 폭발해서 꼬리가 잡힌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당치가 않은 것.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지금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 수사가 아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걸 보복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복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다 이런 설명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막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통진당 의원들 해산 결정을 빌미로 지역에 가서 시위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건 또 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배승희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이겁니다. 지금 통진당 전 의원들이 자기들을 뽑아준 지역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안 걸리냐? 이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통진당 의원들이 그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자신 내가 선거 당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선거 운동이고 그 공직선거법 33조에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 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인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국정행위 그러니까 지금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있다. 자신들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법원의 해산 결정이 난 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인의 신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님은 당연히 지역에서 의정 보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그 순간부터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이거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